그거 한 장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지금 어디냐?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어디냐? 우리 얘들아 배 앞 들어갔어요. 아직 아 이걸 다 들고 화장실 간 거야? 신발도 샀어요. 이것저것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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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한 거 다 샀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형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갈게요. 네, 가겠습니다. 네. 아, 저 주세요. 영상 문자로 갈게요. 저기, 저기요! 됐죠? 어이 좋았어 됐어. 자 집에 가자. 그냥 아니 요거 이게 저희 방송 보시나 봐요? 저 완전 거짓말을 시키시는 겁니까? 내 부각도 참아요. 미역가루 안 되면 돼. 서연이한테 목걸이도 돌려받고 얘까지 또 선물 환불. 그래. 마음 준비 다 되면 오빠라고 불러.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데서 어떻게 잠깐만 왔어. 오빠 갈게요. 일 안 하세요. 그 목걸이 그거 얼마 안 해. 아 그래요? 막아주는 거. 가자! 이 오빠님 회사 복귀 시간 한참 늦었다. 이 말괄량 여동생 때문에.